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요즘투자자들에게가장많은관심을받고있는기업은단언컨대엔비디아입니다게이머들에게도익숙한이름이죠제컴퓨터의 GPU 도엔비디아제품입니다최근전세계기업들의시가총액순위를보면1위마이크로소프트2위엔비디아3위가애플일정도로엔비디아의상승세가무섭습니다어쩌면올해마이크로소프트마저누르고1위에등극할지도모르는상황입니다그만큼엔비디아의 AI 칩이각광을받고있는것입니다흥미로운점은시가총액10위안의기업중무려8개가미국기업이라는것입니다나머지두개기업중하나는사우디아라비아의아람코다른하나는대만의 TSMC 였습니다아람코는석유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고볼수있지만 TSMC 는작은국토부족한자원이라는악조건속에서세계적인기업을키워낸역사적인사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IT 가발전하면할수록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시장은점점더커질수밖에없기에어쩌면 TSMC 는더높은순위로올라갈수있을지도모릅니다반면중국의1위기업텐센트는19위한국의1위삼성전자는24위일본의1위토요타는35위에불과했습니다그나마한국은반도체기술기업이니까좀낮지만텐센트는사실인구만많으면얼마든지키울수있는기업이고토요타는세계최고의자동차회사이기는하지만자동차를포함해전통제조업이라고볼수있는철강기계공업조선화학등은이제단기간내급격한기술의진보를기대할수없고시장의규모역시성숙된상태이기때문에전세계시가총액선두권으로다시진입하기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물론그렇다고그산업들이중요하지않다는것은아닙니다고용등의경제유발효과가굉장히크고우리일상생활에도반드시필요한산업들이니까요다만투자의관점에서봤을때과거에비해서는관심이많이떨어진상태입니다이제전세계산업의주도권은반도체 IT 전자쪽으로완전히넘어갔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엔비디아의이런무서운상승세속에서미처미리주식을사지못한우리개미들의마음도아프겠지만가장마음이쓰린사람은바로소프트뱅크의손마사요시회장이겠죠2019년1월기사인데소프트뱅크는비전펀드가보유중이었던36억달러상당의엔비디아주식을전량매도했다고합니다엔비디아주가가2018년4분기에거의절반가치로하락해서손절을한겁니다제가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이때가아마비트코인이한번엄청올랐다가폭락해서엔비디아 GPU 재고가엄청쌓였던때로기억합니다그래서주가가폭락했던거죠만약소프트뱅크가이때매각하지않고지금까지보유하고있었다면굉장히좋았겠죠요즘라인사태때문에한국에서의여론이굉장히안좋은상황이기도하지만그래도손회장은30년넘게한국국적을유지했었습니다일본에서사업하면서여러가지제약을느껴서기화하기는했지만그래도손이라는성은지켰죠어느정도한국에대한애정은남아있다고보일수있을것같습니다그럼도대체엔비디아가뭘했길래중국의본모습이드러났다는것일까요사실엔비디아가중국에직접적으로뭘한건없습니다현재미국정부는엔비디아의고성능반도체가중국으로수출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엄격한규제가시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물론중국의 AI 기술이발전함에따라그와성능이비슷한제품의수출금지는조금씩풀어주겠지만최첨단제품은구입할수없을것입니다미국은중국의인공지능기술발전을전력으로막겠다는것입니다물론지금도중국은암시장등을통해엔비디아의고성능칩을구매하고있기는하지만연구소대학등에서사용할수있는양일뿐데이터센터등에공급하기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기술의시대에미국과등을지고발전하겠다는중국의생각자체가굉장히순진했던거죠이런상황에서지난달엔비디아의공동창업자이자대표이사인젠슨황이대만을방문했습니다그런데대만을여러차례하나의국가라고표현했습니다 Taiw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at the center of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computer industry is built because of Taiwan. And so, very, very important country.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아버지는 중국 저장 사람입니다. 중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사고는 자신을 미국인이자 대만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만을 하나의 국가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는 것이겠죠. 한국의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 기업인, 연예인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젠슨 황의 발언보다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중국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저런 발언을 하면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에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 물러설 수 없는 양보를 요구했다 등의 굉장히 강경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댓글들도 쏟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인민일보, 황구시보 등 여러 매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젠슨 황의 발언에 대한 평론이 아예 없습니다. 마치 젠슨 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앞에서 누가 심하게 욕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드립니다 라면서 지나가는 것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 4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습니다. 긴장은 결국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로 인해 생긴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숙청당한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인 친강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현상 유지를 뒤집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한다고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있었다. 그런 논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결론을 초래할 것이다. 대만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은 결국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아무리 대만 통일이 그들의 핵심 이익이라고 해도 경제 규모,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이웃 국가의 정상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2015년 11월 MBC의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걸그룹 트와이스의 쭈이가 출연하면서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인민들이 쭈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결국 JYP와 쯔이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천천백의 만지홍기는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국기로 채택되었습니다. 뜻은 청천, 푸른 하늘, 백일, 흰 태양, 만지홍, 천지가 북다이며 파란 하늘은 자유, 하얀 태양은 진리와 정의, 붉은 태양은 혁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천 백의 만지홍기는 1949년 이후에도 대만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근대사와 대만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등에서는 다른 깃발을 사용합니다. 중국이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비해서 훨씬 큰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천 백의 만지홍기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서구 사회가 중국에게 해준 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 내부의 정책일 뿐인데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싶었던 서구 사회가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의리도 정의도 없는 국제사회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향후 어떤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면 중국은 교류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꼭 언젠가 가장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단교를 선언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중국이 대만의 독립관련 발언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이 인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주요한 방법이 중화사상,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편전쟁, 8개국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하는 등 대국이라고 자칭하는 중국이 치욕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인민들에게 그러한 치욕을 겪은 이유는 자신들이 약했기 때문이며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을 지지하라며 선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일청전쟁의 패배로 인해 일본에 뺏겼던 섬이라 치욕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 종식 후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전통성을 놓고
경쟁을 하는 사이가 되어버려서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존재 자체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을 다시 중국의 체제 안에 편입시켜서 지난 수백 년간의 치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기간 중국 인민들을 세뇌시키니 중국 인민들은 대만 독립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강한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 정부, 외교부, 관영 언론들과 댓글 조작을 담당하는 인민들은 젠슨 황의 대만은 하나의 국가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주일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대대적으로 젠슨 황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중국에 엔비디아 제품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일 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만약 젠슨 황의 대만은 국가라는 발언이 중국 내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그동안 한 해 중국 원칭에 세뇌당한 일반 인민들이 젠슨 황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겠죠. 더 나아가 왜 정부는 엔비디아 제품의 구매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떠들겠죠. 그렇다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 기술이 부족하니 젠슨 황이 아무리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밝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문제라서 반도체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외교를 잘못해서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테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승자박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자신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강조하던 원칙 따위는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계속 자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권력을 독점해도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니까요. 공산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겠다.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공산주의는 단지 경제 제도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모든 공산주의 정권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공식이 완전 무결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